주인공 윤상민의 비분의 교향곡 강토요 그대의 혼을 찾자. 그가 서울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혼마저 무참히 짓밟혔던 이 교향곡이 사회주의 내조국의 품에 안겨 드디어 민족의 대찬가로 재생했거니 오늘도 통일민족의 넋을 부르는 윤상민의 교향곡은 미도와 경도를 넘어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이분은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 각하의 비서관입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소개 안 해도 돼요. 이 허문도야 내가 못 알아보겠나? 아니, 선생님, 절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보고 말고. 제자는 왕왕 선생을 잊어버리기 일쑤지만 선생은 제자들을 평생 기억한다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반갑네. 자, 어서들 들어가세요. 예. 예. 그럼. 저, 선생님. 오늘 저희들의 면담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성격을 띈다는 극히 평민 차원의 비밀을 지켜달란 말이지. 그래, 날 굳이 만나자는 이유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진서입니다.